김영환 충북지사는 집중호우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태세를 갖춰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상황에 따라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의 통제나 대피를 실시하라며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인명구조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지 붕괴 지역 등의 실시간 관리, 침수 취약 도로에 대한 선제적 통제, 지하 공간 물막이판 설치 등 침수 예방, 하천 범람 피해 우려 지역에 홍수 위 예보 경보 수시 확인 등을 강조했습니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식품 위생 분야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26일까지며 대상은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변질 부패하기 쉬운 음료류, 돼지고기, 식용란 등의 식품 제조업체와 축산물 취급 판매업체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행위, 소비기한 경과재료 사용 여부,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판매 목적 고관 행위,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행위 등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적합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원은 도교육청과 함께 초중고 28개 교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검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교내 집단 급식시설의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환경 표면 등을 선제적으로 검사해 교차 오염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연구원은 환경 검체 등 총 112건을 검사한 결과 주요 식중독 원인균 3종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도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음성청소년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만타 썸머 즐거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증평군이 11일부터 좌구산 구경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좌구산 휴양랜드 내 지정된 구경을 찾아 스탬프북에 도장을 찍어 인증하면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스탬프 투어는 좌구산 휴양랜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옥천군이 평생학습 정규 프로그램 하반기 정기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옥천군민으로 1인 2강좌까지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동문학관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영동 주민을 위한 신앙송 문예창작교실을 운영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영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 가능합니다. 제천 제22회 월악산 송계 양파축제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수면 송계리 한수체육문화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송계 양파 직거래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주민화합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직거래 판매장 운영과 전시회 등 풍성한 체험 행사와 볼거리가 준비됩니다. 충주재즈협회가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충주호암예술관에서 기쁨의 화가 앙림아티스 조이풀 재즈콘서트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은 재즈선율로 앙림아티스의 작품을 오마주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티켓은 2만 원이며 마티스 엽서와 블렌딩 커피가 제공됩니다.